누워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워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누워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번역입니다. 열두 사도는 제자 회의를 소집하여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신임을 얻은 성령이 충만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 일곱을 뽑으십시오.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가르치는 평신도, 살아내는 목회자. 예전 한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요, 평신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 및 목회 준비 중에 있는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자꾸 눈독 들이지 맙시다. 그럴 거면 일곱 집사 왜 뽑았습니까? 끈질기게 파고들어 말씀 연구하고 가르칩시다. 말씀을 살아내시는 삶 속의 목회자님들, 배운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시 목회자가 되어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운명 공동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